금융권 이자 장사 논란 속에 4대 그룹 주요 상장사의 이자 비용도 3분기에 평균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보다는 배율이 떨어져 비용 관리를 잘했거나 금리 차가 컸던 기저 효과가 점차 둔화된 듯 보입니다. 또 환차손과 파생 상품 손실 등을 포함한 금융 비용이 대체로 감소한 추세라 금리 부담을 재무적으로 방어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이자 수익이 오른 곳도 많아 자산이 많은 대기업들은 사실상 해칭을 잘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자 수익이 43.3% 올라 늘어난 이자 비용을 상쇄시켰습니다. 현대차 역시 이자 수익이 44.8% 늘었습니다. 반대로 현금 자산이 부족한 기업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을 상쇄할 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려는 의향이 좀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